이번에는 매칭 게임을 헤드밴드로 하는 거예요. 헤드밴드는 이렇게 뒤에 각자의 사이즈에 맞게 머리를 조절해서 쓸 수 있게 벨크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각자 헤드밴드 하나를 쓰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씁니다. 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요. 카드를 그림 카드와 글자 카드 팀으로 나눕니다. 글자 카드와 그림 카드를 각각 사이드에 박스나 종이 상자에 넣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놔요. 볼 수 없게. 아이들은 각자 다 헤드밴드를 쓰고요. 양쪽 사이드에 줄을 서서 벽을 보고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카드를 하나씩 집어서 자기 머리 위에 붙이게 되죠. 그린 카드를 붙인 아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글자 카드를 머리에 붙이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각자 자기 카드에 다른 글자나 그림을 가진 친구를 찾아서 서로 손을 잡고 선생님에게 먼저 오면 됩니다. 서로 짝이 되어서 온 아이들은요. 손을 잡고 선생님 앞에서 단어를 크게 말해야 해요. Cat. C-A-T. Cat. 그러면 첫 번째 팀은 3점, 두 번째 팀은 2점, 나머지 아이들은 1점씩 점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카드를 떼어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다시 아이들은 카드를 뽑게 되고요. 같은 게임을 두세 번 반복할 때마다 파트너가 바뀌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뽑아내거나 그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단어를 외치게 되겠죠. Where's cat? Where's cat? Cat, cat, cat. My word is cat. 이런 식으로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매칭 게임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임들 가지고 다시 만나요.